여기 보시면 type of narcotics, narcotics pronouns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간 나눠주거든요. 마약 쓰지 말라고. 자 여러분 지금 아침에 친구랑 만났고 니온 시대에 갈 건데 가기 전에는 이렇게 아침밥을 먹으려고 정통 레스토랑으로 왔어요. 여기 유명하대요. 사우디 레스토랑도 다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사람들이 앉아서 먹거든요. 이렇게 앉아서 먹고 이거는 수프이고 수파 수파 아 이건 샥슈카 샥슈카 맞아 아 이거는 양고기 양고기 아침 식사인데 너무 좀 과하게 먹네. 자 여러분 새로운 거 왔어. 이거 뭐예요? 아 이거는 스위트 아 이거 달콤한 거예요? 달콤. 다 먹고 난 다음에 이거 먹지. 아 오케이 이거 빵 자 여러분 이 정도로 먹었습니다. 친구가 자기 일하고 있는 대학교를 좀 보여준다고 해서 여러분 태북 기술 대학교로 이제 우리는 들어갑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학생들이 많습니다. 네, 대학교인데 여자 하나도 없어. 좀 남자 대학교니까 여자 못 만났지. 아니 여자 대학교는 있긴 있어. 또 하루니 엄마도 여자 대학교에서 졸업했어요. 아 여자 중학교, 여자 고등학교, 여자 대학교인데. 아 근데 남자 대학교는 상상도 못해요. 아 맞아 맞아요. 여기는 남자 대학교 많이 있어요. 여러분 남자 대학교. 여기 거기 한국 남자들이 가기 싫은 대학교야. 한국 남자들 죽어도 안 갈 대학교 여기는. 안에서 다른 과 교수님들하고 그리고 학교에 좀 약간 관리자분들이랑 만났는데 분위기가 전혀 딱딱하진 않고 너무 친구스러웠어요. 오늘 좀 약간 신기한 날인데 이 대학교에서 경찰청하고 그 종료청이라고 해야 되나 세미나가 있대요. 오늘은 사실은 그 6개월 만에 한 번인가 1년에 한 번 이 대학교들이 와서 강연을 해요. 마약 쓰지 말라고. 여기 보시면 type of narcotics, narcotics pronouns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요즘 간 나눠주거든요. 마약 쓰지 말라고. 이거 이제 마약의 종류들이 있어요. 보시다시피 이거는 터키에 있는 마약이에요. 하샤시 하샤시 이제 다양한 마약들 있고 이렇게 관련된 문구들도 있고 이거 이제 다 2030 프로젝트 안에서 하는 거예요. 왜냐면 좀 약간 문제가 있대요. 마약 문제가 요즘은 그걸 이제 불라고 이렇게 이제 경찰분들도 오셨고 청년청에서 이렇게 신학자분들도 오셨고 그리고 의사님들도 오셨어요. 여기 의사예요 의사. 근데 신기한 거 뭐냐면 제가 물어봤는데 마약 쓰다가 걸리면 처음에 걸리는지 아니면 두 번째로 걸린지 세 번째 걸린지에 대해 따라 그 감옥에 들어가는 거리 좀 약간 다르대요. 오히려 정부는 마약 쓰는 사람들을 저지르려고 하는 거 아니고 마약을 파는 사람들을 저지르려고 하거든요. 예를 들면 마약을 파는 단체 대장이라면 진짜 무조건 저지고 근데 쓰는 사람이라면 처음에는 국가가 치료한대요. 국가 차원에서 제 보기엔 좀 약간 인간적이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육을 해요. 그냥 조벌하면 되는 거 아니지. 주기적으로 젊은이들이랑 만나서 가르쳐줘야 돼. 제 보기엔 이 시스템이 좋긴 한데 약 쓰지 말라고 아닌가요? 하여튼 여러분 신기하게 운이 좋게 이렇게 하나 이벤트를 보게 됐습니다. 고프로를 들고 영상 찍다 보니까 나랑 이제 인터뷰했어 사람들이. 모르겠어요 텔레비 나올까. 텔레비 안 나와도 그 이 대학교의 트위터 계정에 나온대요. 여튼 이제 커피 사고 출발해야지. 커피 살려고 했는데 여기는 가격이 도시락 완전 싸요. 아메리카노 하나 얼마예요? 이런 거예요 여러분. 4리얼. 오 4리얼이면 거의 한 3분의 1이네. 3분의 1은 반값. 수카 수카. 수카? 저는 달콤하게 먹어요. 여러분 커피숍이 이래요. 안에 있는 거는 자리는 별로 없고 사람들은 주로 좀 약간 뒤에 앉는 걸로. 여러분 여기 경치가 너무 예뻐요. 진짜 저도 아라라산 근처에서 살았는데 비슷비슷한 느낌이니까 왠지 고향에 왔던 느낌이에요. 이거 보세요 제 고향인데 이런 거 많거든요 여러분.
이온시트로 가고 있어요. 얼마나 나왔어요 혹시? 40분. 거기 사람들 살아요? 거기 하얀색 뭐예요? 낙타 키우는 사람들. 아, 낙타 키우는 사람들이. 와, 내 고향이랑 비슷하네. 제 고향에서도 이렇게 산에 올라가면 양하고 소 키운 사람들이 이렇게 텐트를 치고 거기서 살거든요. 여름에. 오늘 겨울에 사람들 좀. 아직도 낙타를 키운 사람들이 있네요. 아직도 있어요. 오, 여름 여기 진짜 재밌네. 아, 여기 진짜 관광으로 개발하면 샌만 킥살만. 맞아, 사진을 봤어요. 우한 사진. 여기 캠핑하면 얼마나 재밌겠어요. 여기 있는 산 모습하고 우리 한국에 있는 산들 좀 약간 다르네. 아, 이거 너무 잘해. 여러분, 크리스마스는 여기서 금지이니까 크리스마스 트리가 없어요. 그리고 사슴도 없어요. 겨울 문화는 지역에 따라 다르게 하는 거지요, 뭐. 여러분, 진짜 타북 치기에는 이렇게 큰 머리 있을 줄이야. 너무 커. 그리고 브랜드들 다 있어. 와, 진짜 타북 투자 제대로 받았네. 한국의 페이스숍은 역시 우리 타북카드 있습니다. 내 친구가 안경 고쳐야 된다고 해서 안경 가게 들어가야 되는데, 보시다시피 스바라스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브랜드는요, 아둘 사마델 꾸라이시. 여기는 사우디에 있는 제일 유명한 향수 브랜드인데 너무 비싸대. 거의 몇십만 원씩 이래. 여러분, 또다른 향수 브랜드입니다. 같은 가족이래요. 여기 이제 나이키 가게입니다. 여기 이제 사우디 국가 대표팀 옷. 그리고 나 이거 한국에서 못 봤어, 이런 거. 이거 여자 거예요, 남자 거예요? 아, 여자 거네. 남자 거는? 아, 남자 거로 갑시다. 와, 노란색. 여러분, 항상 한국 국뽕 해야 돼요. 조금 더 터키 국뽕 합시다. 터키의 제일 큰 옷 브랜드 LC와 키키는 태부가 와 있습니다. 터키 만세. 갑자기 진근해 보였어, 여기는. 자, 여러분, 이제 보시다시피 여기에는 파운튼 분수가 있고, 너무 고급스럽고 위에는 레스토랑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는 히바한 카피가 있어요. 93년부터 스타벅스 없을 때도 이 사람들이 제일 맛있는 커피를 만들고 있었어요. 히바한 맛있어요? 맛있어요. 그러면 스타벅스도 맛있어요? 아니면 히바한도 맛있어요? 스타벅스 어떤... 싸니까. 싸니까? 그래, 스타벅스는 미국 거니까 사고, 우리는 사우디 거 마셔야 돼, 비싼 걸로. 그치.